도 있으시고 그런 소문 때문인지 자꾸 다른 본가 회의를 할 때마다 많이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회장님께서 한국말 요법을 빨리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주면 우리 회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오셨거든요.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얼굴들이 많이 밝아졌네요. 어젯날보다. 그런데 오늘 오신 강사님은 대한민국에 한 분뿐인 식물 박사예요. 이 양반이 보면 치료가 안 될 것이 없고 농사가 안 될 것이 없고 다소화할 것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과분한 선생님이시죠. 오늘 이분 모시고 강의를 들을 때 정말로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 첫째 원리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방법만 배우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원리를 알면 방법은 그냥 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 주신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시면은 옛날에는 지금 우리 부두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을 했는데 이제 바꿔지고 있어요. 저품목 대량 생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고추면 고추, 채소면 채소, 과일은 과일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전문가가 돼서 서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시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 박 선생님 소개합니다. 잘못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잎이 뿌리가 타고 있고 비료가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삼치밭에서는 물 한 마리에 설탕 60g 한번 뿌려주면 맹물을 두 번 정도 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잎에 들어있는 비료가 다시 뿌리로 가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잎에 비료가 차이가 영양 수화를 받아요. 또 돌려보내면 뿌리로 보내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 여름에 고추가 말라 비틀리겠죠? 칼슘 결핍이 아니라면 비료 결핍이 크게 만들어놨는데 영양을 못 주면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리겠죠? 딸기 재배한 사람은 딸기가 이파리가 마르면 튜브에 넣어가지고 칼슘 결핍을 해버려요. 그건 잎에 이것처럼 비료가 많아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설탕물 뿌리면 없어져요. 고추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런 거고, 물이 작고. 알기가 잎이 타는 거는 그건 또 비료가 많아서 그래요. 많고 작으면 다 달라요. 아니에요. 답봉이에요. 우리 교수님 답봉 치는 거예요. 다 나요. 박사님은 박사님. 네. 그 맹물 뿌리면 잘 나요. 비료가 많았어야 돼요. 지금 비료가 딸기에, 사모님 딸기가 지금 이 비료가 뿌리가 2.4 정도, 2.7, 뭐 3.0까지 견뎌요. 견디는데 알게 적정 비료 이시량은 얼마냐면 1.0인데 이렇게 해서 농사 잘 안 되겠지. 양에는 이렇게 맞추면 되나, 토갱에는 2.4 정도로 맞춰야 잘 되는 비료 양이. 그 지금 2.1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200평당 복합비료를 하나 더 줘도 괜찮은 거예요. 200평에 복합비료를 하나 더 이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200평에 복합비료 한 포가 0.4가 올라가요. 지금 2.1에서 0.4를 못하면 2.5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퇴비도 주는 게 있잖아요. 또 유박 좀 혹시 좋다면 다른 부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1이라면 아마 제일 좋은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알기를 정식을 하면 나빠져요. 지금 사모님이 키운 알기는 잎의 크기가 그냥 커요. 잎의 크기가. 요 잎의 크기가 알기를 재배하는 농가로 해서 공식을 개발해놨다는 거죠. 요 이파리 한 장에 15cm. 그러면 알기를 몇 개 따야 되나? 15개에서 10개를 따라. 10개를 딸 때는 1.5cm당 한 개 따고, 15개를 딸 때는 1cm당, 1cm당 한 개를 따라. 그러면 여기에서 3cm씩 빼면 알기에 맞는 언어가 개발돼요. 12cm, 9cm, 6cm. 그러면 내 밭에 딸기 잎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나와요. 이건 좋은 은혜예요. 사모님 집에 있는 딸기가 1화만 피었을 때 딸기 잎의 센티미터 15cm냐. 그럼 딸기 대박이겠죠. 근데 팔 12cm도 잘 못 봐요. 그러면 여와 여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경제적 차이. 그러면 지금 자재를 가진 그걸 골 칼라를 설탕 사모님 잘 들으세요. 물 20리터에 골드 칼라를 칼라란 제품을 이걸 물 20리터에 60cc 넣고 설탕을 60g을 쓰고 염화가리를 60g을 써라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살포해주고 그 외의 날은 하루에 한 번씩 맹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잎에 있는 캔이 더 노래지면서 힘줄이 더 노래져요. 그러면 꽂는 문항을 날이 따뜻해도 꽂는 문항을 바로 합니다. 그래 하고 예, 칼라를 사용하시고 3일에 한 번씩
좋아지잖아요. 그 칼날 써놨는데. 칼날을 쓰고 물 20에 60cc를 쓰고 설탕 염화가리 60g 설명서를 지하 집합하고 다 금방 소라도 잊어버리고안 배우면 굶는 죽어요. 내가 이 제품을 야망 분할 때까지 계속 썼어요. 정식을 하고 나서 맹물을 뿌려가지고 우리 토경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정식을 하고 난 뒤에 정식한 당일날은 맹물을 흠뻑 주고 저녁에 연맹시비를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더 하고 아침에 한번 더 하고 또 낮에 맹물 안 시들게 또 저녁에 연맹시비 요걸 갖다가 한 일주일 이상 계속 하세요. 그러면 알기 깊이 살이 안 빠지고 꽂는 분을 하면서 뻗어서 그 비를 먹게 돼. 근데 정식을 하고 맹물만 뿌려버리면 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잎이 더 작은 게 나와요. 작은 게 나오다가 비료를 빨면 큰 게 나와요. 날짜를 많이 까먹어요. 그 비료를 먹으면 단점이 뭐가 생기냐면 질소함량에 따라서 꽂는 분할액이 떨어지는데 온도가 낮으니까 꽂는 분할 하겠죠. 근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영양을 먹이고 생식기능 전환을 시킵니다. 잎은 키우되 잎은 살을 끼우고 살을 끼운 건 연두색으로 바꾸고 자 요건 맛보기고 이제 본게임 들어가야죠.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작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좀 불러놓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딸기 사모님 공판장에서 1등 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희 농법을 해가지고 공판장 1등 현상도 많고 남들보다 30% 생산이 늘어요. 왜 그러냐면 맹물을 뿌리기 때문에 물의 영양소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물 뿌린 양만큼 생산량은 늘어나요. 그럼 물을 뿌리시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 이동의 양만큼 다시 잎에다 영양을 채우거나 우리가 재배하는 작목이 나도 복숭아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딸기 있고 사과 네, 고마님 예. 아니 여기 지금 다 복숭아가 싫으면 다이어트식으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여기 그 시간에는 다이어트 원래부터 원래부터 오시라기 이걸 갖다가 나중에 남아 지금 작물이 재배하는 걸 불러주셔서 그건 제가 알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또 고추도 재배합니까? 상추도 한번 재배해주세요. 예. 고추. 자, 여름에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요. 네? 사과는 호두. 사과야? 호두. 네, 사과도 있고 호두도. 대추요. 네, 대추. 대추에?
사과, 호두, 자두, 배추, 복숭아, 목, 그 얘를 배, 좀, 얘, 이런 종들은 길이방에 있는 번잡파야. 왜 길이방에 번잡파냐면, 얘가 찐빵처럼 납작하게 된 원인은 종방향이 짧은데, 종방향이 짧았던 원인이 올해 내년 걸 결정해요.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거는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다시 해보면 봄에 요 작물들이 새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단풍이 들던데 여름에 자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길이 됐죠. 그러면 봄에 잎의 크기가 됐고 종이 이 작았던 원인은 전년도에 이 겨울에 물이 빠지고 가을에 단풍이 안 됐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름이면 새순이 안 돋아가 정상적으로 잎이 건강해가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어요. 단풍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확이 다 끝난 나무들은 끝난 작물들은 염화가리 뿌려주고 잎에다가 골드칼라 1.5리터에다가 설탕 2kg, 염화가리 2kg 정도 살펴줄 것입니다. 그래서 잎을 단풍을 들이는 거예요. 9월달에는 염화가리 양을 늘려요. 얼마까지 있느냐? 3kg에서 5kg까지 살펴요. 10월달에는 나무에 과실이 없는 나무들은 염화가리 양을 10kg를 늘려요. 물 500에. 완전히 가을에 단풍을 빠뜨려요. 이 나무들은. 잎에 단풍이 진하게 들면 진하게 들을수록 겨울에 동해가 빠릅니다. 설악산 대천봉에 있는 나무들 잘 안 죽어요. 왜 안 죽겠습니까? 빨갛게 단풍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을 따다 우리가 비료주고 키운 거 죽어요. 8월달에는 2kg. 물 얼마에? 물 500에. 500에. 2kg. 설탕 2kg에 염화가 2kg. 영양을 공급한다면 영양제를 거기다 더 첨가할 수 있고요. 그건 하든 안 하든 크게 뭐 관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설탕 2kg, 염화가리 3kg, 초반에는 3kg, 후반에는 5kg, 10일 간격으로 살펴보면 될 겁니다. 10월달에는 설탕 2kg, 염화가리 10kg 써도 될 겁니다. 그러면 가을에 단풍 완전히 바짝 뜹니다. 빨간색이 빨간색, 노란색이 노란색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단풍이 든 나무는 12월달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이 겨울에 유마코팅을 하면 됩니다. 왜 과실수가 농으로 오고 산에 이렇게 내려오면 쓰리를 맞아서 눈에 탈수현상이 심해져요. 동해현상이 난다. 그러면 유막은 어떻게 할 거냐? 물 500리터에 식용유 식용유 40리터 퐁퐁 2 내지 4리터 퐁퐁 2 내지 4리터에서 혼합이 됩니다. 얼음을 너무 퐁퐁을 믿으네 이렇게 살펴하면 나무가 유막이 코팅이 되는가 동시에 월동 벌레들이 안 죽어요. 8월달에 가나요? 12월달에요. 예, 어림이 공공을 위전에 해야 우리가 일하기 좋죠. 예, 사과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감나무 다 해야 됩니다. 유막을 코팅해놓고 나면
가지에서는 수분 증발이 돼. 수분이 빠지나가지고 겨울에 나무가 나빠져. 이 자두가 키위가 짧아진 그 원인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동해 피해라는 것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요 껍질과 나무 목질부, 요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지고, 겨울에 쪼개진 놈도 있고, 진물이 나는 놈도 있고, 다 그래. 사과나무도 그렇고, 자두나무도 그렇고, 대추나무도 다 그렇습니다. 이 탈수현상을 막는 방법이 단풍을 들이고 유막꽃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봄의 작물 자랑이 바뀌어요. 봄에 이 유막꽃게 부분 이해됩니까? 그리고 봄이 됐을 때 이 가지 속에서 자두는, 사과는 꽃이 필 겁니다. 꽃이 피는데 이 에너지원은 어디서 오냐면 이 몸속에서 들어있는 영양소를 활용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걸 자세히 보면 깎아보면 뿌리가 안 내려있어요. 몸속으로 내려있어요. 이 뿌리에서 출발한 수분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녹여 눈을 만들어 나와요. 꽃눈이든 잎눈이든 만들어 나온 겁니다. 꽃눈이 먼저 나와 꽃을 피우는 작물이 있고 후기에 잎이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한 다음에 꽃이 피는 것도 있어요. 꽃이 먼저 나오면 얘가 좀 다르게 어려요. 자두, 사과, 배 이런 경우도 좀 다르게 어려요.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 몸매에 이 목질부에다 목면에다가 영향을 주면 얘가 바뀌어요. 또. 봄비가 많이 와도 요 피부가 수분에 의해서 부풀려서 눈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그러면 목면 희비는 꽃을 크게 펴요. 에너지를 활용해서. 자두를 크게 펼 수 있어요. 근데 영향은 영향일 뿐이고 여기에다가 물을 뿌리주면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 눈이 크게 나와. 눈이 나고 잎이 나면 이 잎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자기가 들어오는 영양소를 바로 먹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근데 얘는 잎에다가 영양을 주면 얘는 까먹어버려요. 몰라요. 몸통에서 온 영양소나 외부에서 들어간 영양소는 얘는 몰라요. 몸에 어릴 때 살이 찌면 입 뒤쪽에 살이 찌어요. 요 입 뒤쪽에 힘줄이 살이 찐다는 거예요. 힘줄이 살이 찌면 입이 오므려져요. 고사리가 크게 되려면 주물 꽂히고 계속 올라갑니다. 과실이 크게 될 나무들은 잎이 커가지고 오므려져요. 많이 커요. 그 다음에 펴야 돼요. 이 펴질 때 영양을 공급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얘 먹어요. 그러면 오므렸다 펴다 오므렸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몸통에서 온 에너지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얘는 몰라요. 두 가지 다 동등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걸 개발할 때 제가 사대 공식을 개발을 할 때 입속에 그냥 잎을 인위적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토양 이식이 없는 상태,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부의 힘으로 키우는 거예요. 요 잎에 영양을 몇 번 먹을 거냐, 그게 결정에 과실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개발할 때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6회 영양식을 했다.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주 할 수 있었냐면, 제가 시험 마지막 마침 해에 봄비가 자주 왔어요. 봄비가 오면, 요 잎에 비를 맞으면 한 번에 그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다 자라버립니다.
잎이 자라고 난 다음에 잎 속에 들어갈 공간이 또 생겼다. 기억이 된다. 몇 며칠 하고 비가 30분 이상 비가 왔다면 비 오고 난 뒤에 또다시 몇 며칠 한다. 비가 오기 첫날과 비가 오고 난 뒤를 바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며칠 해서 내리실 우리 원회장군 하신 분이 고추를 심었는데 뿌리가 내려서 수분을 영양을 가져도 기다리고 늦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딸기를 심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살이 빠져버려요. 농사는 그건 출발이 잘 될 걸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식을 할 때 상치가 됐든 배추가 됐든 고영양소를 모종을 심을 때는 모종에다가 먼저 조르반을 해가지고 영양을 먹이라. 딸기 빼고는 거의 다 칼날을 쓰지만 거의 성장용을 영양을 먹이고 설탕을 보내가서 조르반다고 하는데 정식을 하고 맹물을 뿌려요. 잎에 있는 영양소는 잎에 있는 거지 뿌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물을 뿌리가 보내줘야만 뿌리가 뻗어요. 물을 얼마나 뿌린다에 따라서 잎에 영양 공급하면 또 달라요. 뿌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가는 게 너들 편차가 심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모종을 심는데 들쑥날쑥하게 된 거는 뿌리 옆에 있는 함수량과 우리가 영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바뀌어.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대성 깊은 나무는 떡이 붙어 좋더라는 말을 해요. 잎을 보면 뿌리를 알 수 있고 잎을 보면 과실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은 초반에 결핍이 끝납니다. 얘도 끝났고 지금 잎을 두껍게 하면 늘기만 늘어져요. 더 두껍게 하면 꼭 터져요. 사과가 쪼개진 사과는 요 잎이 작은 거예요. 과촉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촉력을 키우려면 겨울과 가을과 겨울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봄에는 목매실이 그 다음에 연내식의 해수를 바꾸고 몸통에다가 맨으로 뿌리면 바뀌어버려요. 그럼 사과는 또 문제가 뭐냐면 꽃이 피고 신촉이 내년에 쓴 가지의 길이를 좁혀야 되는데 이 가지의 길이를 비비풀이나 현장 호르몬제로 쓰면 얘가 나빠져요. 요즘 물기살이 나오는데 돌가루를 쳐버리면 현육의 전개가 더 나빠져요. 우리가 사용하는 설탕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설탕 1kg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3kg 3000원밖에 안 되는데 비비뿌는 상당히 비싸요. 한 통 치려면 6만원 들어요. 3000원이 해결해요. 설탕 3kg이면 흰초의 가지 길이가 짧아요. 가지 길이가 짧아지는데 옆 개수는 같다는 거예요. 이 잎과 요 옆 사이 거리를 좁힌 거지 가지 길이를 줄이는 요 거리를 좁힌 거지 잎 개수를 줄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절묘한 타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포도 같은 거는 이파리가 간이 많이 많이 이파리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라도 설탕을 채우면 많이가 투발해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설탕, 포도가 알이 터진 원인은 꼭 빈자리 옆에 잎이 잘라서 작아서 종방의 길이가 작아서 8월달에 포도가 터지는 거예요. 몸에 잎에다가 닿았을 때 목매실이하고 연매실이를 충분히 해주면 포도 알이 길쭉 해가지고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때부터 설탕을 뿐이에요? 목매실 때부터 눈나기 때부터 예, 눈나기 전에는 새벽까지 세게 써도 돼. 추울 때는 눈이 안 움직이고 잔물이 멈춰 있을 때는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더 농도를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흡수가 돼요. 설탕 얼마 남게 돼요? 3kg. 500에 3kg. 액비 1.5L. 월드 그립 1.5L 골키상이 돼요. 예.
고도가 요만 걸 사용하면 고도 알을 안 튀기고 곰다리가 다 튀겨버린 거예요. 알알이 크기가 30%에서 40% 커지면 봉기가 다 튀겨버려요.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고도 봉기로 목격기가 다 튀겨버려요. 잎이 작은 상태에서 늦게 먹은 비료가 잎이 두꺼워서 비료가 터졌어요. 고도, 고추가, 우리가 재배한 고추가 열이 있는데, 요 고추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잎이라는 거예요. 요 잎 길이가 따라서 고추의 길이가 길이 돼요. 우리가 총을 여는 고추는 얘들이 다 커요. 그런데 요때 준 비료량이 적으면, 수분량이 적으면 얘가 요쪽에 말라 비틀어져요. 그건 석회결핍, 칼슘결핍이 아니고 수분 부족, 비료 부족이에요. 비료는 조금 들어왔는데 초기에 환경이 좋아서 잎이 컸다는 거죠. 고추를 길게 맺지 않고 그거 딱 담고는 비료가 없어요. 비료가 없어서 이거 말라 비틀어지는데 칼슘제를 친다고 이게 낫겠어요? 잎을 더 닦아야 더 나빠져요. 칼슘 속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성분이 생식 기능을 전환을 해가지고 더 나빠져요. 요거는 힘을 안고 고추 꼽힐 때 논골에다가 백팩에다 고소 안고 붙여주면 어느 게 없어요. 고추는 다비성작물에 대해서 비료를 되게 많이 먹어요. 고추 농사를 100이 잘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평에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를 연하면 밑거름을 이렇게 쓰면 고추가 되게 열리죠. 그런데 전작기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단 한 번에는 늦게 먹을 거고 요소는 일찍 먹을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 연하면 비료 고추 되게 땁니다. 요소하고 뭐라고 얘기해? 밑거름으로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단 한 번에는 논에 쓰는 비료예요. 네. 자, 요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늘을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이 시장 비료 기준 기본값이 나와야 돼요. 마늘은 우리가 심을 때 그 200평 기준을 하면 마늘 200평에 복합비료 4개, 요소 2개, 단 한 번에 4개. 요것도 작아요. 단 한 번에 6개 늘려야 되는데, 요 정도면 농사는 기본적으로 잘 됩니다. 논에 쓰는 비료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가을에 그 마늘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름만 올라와요. 한 지역은 요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은 요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요 비료가 복합비료 내고 요소 두 개 총 여섯 개가 이 시량이 2점 몇 나와요. 요게 446 1.6에다가 1.6에다가 0.8로 하면 요게 2.4가 나오는데, 가을에 여기 비료가 묻어버리고 남아있는 잔량이 어떻게 되냐면 0.6에서 0.8이 나와요. 한 지역은 이게 달라져버려요. 비료가 많아가지고 작아지는데, 가을에 마늘이 자라는 거는 비료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가을에 2.4의 비료를 갖다가 먹어버린다는 거죠. 1.6 정도
가을에 마늘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0.6에서 0.8. 그러면 단 한 번에는 봄에 녹아요. 요건 또 어떻게 나오냐면 446 1.6이라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2.4에서 2.2 정도가 나와요. 2.2에서 2.4가 나와요. 요렇게 하면 마늘 이게 잘 돼요. 퇴비는 얼마나 퇴비는 퇴비는 별 거예요. 그 물리성이기 때문에 그건 그 영향도 별 없어요. 혹시 양파도 같이 봐야 되느냐? 비료를 봐야 퇴비 안 줘야 돼요.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위생물 활동을 해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 퇴비가 보약을 받으나 정말 보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구매가 된다. 가을에 식당에 오는데 구매가 된 목걸음은 얼마나 돼요? 목걸음이랑 기계가 찔러보고 있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줬다라면 비료를 얼마 안 줘도 돼요. 그럼요. 네, 얘 비료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마늘 넣어질 때 얘가 지금 10개거든요. 200평에 지금 비료가 200kg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평당 1kg 들어갔죠. 그럼 요번 주비로 한 두 포 정도 썼으면 240kg 농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 주비 두 포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늘에 비료를 조금 넣어놓고 농사지면 전체 투여된 비료량이 작아서 적게 자라요.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마늘에 또 다른 게 숨어 있어요. 잎사귀 사이에 비료가 끼면 마늘이 안으로 타고 내려가요. 마늘이 잎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몸통 있고 요래 있다면 여기에 비료 알갱이를 끼면 녹아서 여기 내려가요. 그럼 여기 파괴돼. 마늘이 알이 안 생기는 거는 마늘이 좋은 밭에 비료를 하면 여기 비료 많이 끼겠어. 큰 거는 비료도 많이 끼겠죠. 그렇지만 여기 소복소복 잘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녹아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가요. 그러면 마늘 조금도 안 들어오고 알맹이 없는 뻥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료를 뿌리고 탁 털어보면 돼요. 비료를 주고 털어버리는 거 현상이 없어요.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뿌리가 까마머리가 꼴꼴하게 돼서 됐지 뻥통은 안 나와요. 뻥이 된 거는 2차 성장이나 그 스펀지 현상이 아니고 조직 파괴예요. 비료에 의한 세포 조직 파괴지 어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럼 밑거름을 저렇게 많이 주는데도 이상 밑거름을 줄 거면 우거름을 적게 줘야 돼요. 우거름을 주려면 주는 방법도 밑비료의 요소 가리 성분이 복합비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소를 줄이려면 또 엉덩이 적게 나와요. 요소는 여기 있으면 비올 때 뿌리 꼭 녹아서 없어져요. NK나 단 한 번, 성장액 같은 거는 여기서 내려가서